이어서 현재 공격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적 전차 대대가 7번 표적 일대에서 급편 방어 중에 있으며 아군은 아미타입으로 증강된 전차 대대 TF가 9번 일대 목표를 확보하기 위해 공격을 실시하겠습니다. Let me brief you on current attack operation situation. Enemy tank battalion is in a hasty defense in the vicinity of target number 7, and friendly forces tank battalion TF, augmented with Army Tiger, is conducting attack to secure objectives at target number 9. 공격 작전에 앞서 여권 조성을 실시합니다. 여권 조성 단계에서는 정보자산 통합 운영을 통해 전장을 가시화하고 식별된 적에 대해서는 다양한 수단을 통한 타격으로 약점을 조성하겠습니다. Shaping operations will be conducted before attack operations. We will visualize the battlefield by employing ISR sets and shape conditions by striking identified enemy forces with our various firing methods. 이어서 훈련장을 봐주십시오. 지상정찰팀의 차륜형장 각차 4대가 근접 지역 정찰을 위해 기동하겠습니다. Now, please take a look at the training site. Four infantry carrier vehicles carrying ground reconnaissance team are maneuvering. 정면 장비 전시장에서는 워리어 플랫폼 정찰팀이 지상 정찰을 표적을
left screen. Enemy's location, identified through leading reconnaissance, is being shared with battalion in real time. 우측 상공에서는 아파트
the enemy at the shoulder point. 이어서 K2 전차, K21 장갑차의 사격으로 경보상 적을 경멸하겠습니다. Now, enemy in the shoulder point is being suppressed by K2 and K21. K21 IFV that can fire 250 rounds per minute and can fire 3-5 rounds at a time.
진행하겠습니다. 사격 지원 진지 점령간 중심의 적을 제압하기 위해 K9 자주포, 다련장 로켓포, K2 전차의 사격이 실시되겠습니다. Now, friendly force is passing through the optical field.
is holding the water guns. 전방 훈련장을 주목해 주십시오.
marching with green signal flare after completing successful demonstration. Please give a big round of applause for the soldiers. 이상으로 2022년 대한민국 방위산업전 기동화력 훈련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관람석 전방 장비전시장에서 오늘 훈련을 실시했던 대한민국 육군의 주요 장비 전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관람객분들은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잠시 자리에 앉아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안내방송에 따라 앞쪽 출구로 이동하시어 장비전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his concludes 2022 ESK Livefire and Maneuver Demonstration. The major weapon systems demonstrated today will be displayed in the exhibition space in front of the stand. And ladies and gentlemen, please be seated a while for a smooth progress of the event. After our announcement comes, you may move to the exit in front and receive a guide to the exhibition. Thank you. 하면은 내려갈 거예요. 관람객분들은 지금부터 안내원의 안내에 따라 장비 전시장으로 이동하시어 전시된 장비를 관람하시면 되겠습니다. 두앱 내려가. 1940년 6월 강원도 강릉에서 전설된 비프대는 6.25 전쟁이 발발하자 강릉을 비롯해 안반도 남부의 최후의 보위 영천 지역에서 치열한 전투부대 적을 완전히 괴멸시키고 인천 상륙작전의 대결을 마련하는 한편 양평 연천지구 진격전은 38선을 돌파하는 등 158의 전투로 백절불분 고전 승리의 신화를 남겼습니다. 회전 이후 연천 지역을 거쳐 1964년 8월 경기도 포천으로 이동해 최종의 전투부대의 기틀을 가져온 우리 부대는 안내 말씀드립니다. 현역 장병들께서는 안내원의 안내에 따라 잠시 후에 장비 전시를 하도록 장비 전시 관람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2분만 기다려야 되니까 2분만 기다려주세요. 야, 동민아, 차전 다 해놨지? 네. 조금만. 아니, 이렇게 나와. 안내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장비 전시 관람을 위해 현역 장병들은 잠시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장비 전시 관람을 위해 현역 장병들은 잠시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영이 얘기해가지고 얘기 다 해서 얘기해놓고 올라온 거지. 그렇죠. 내려가는 거? 어디 차단가?
번째 실전과 같은 훈련도 훈련 시 기능이나 간마물이 전시 피금방울을 배치하는 긴박한 자세로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한 전투력은 강한 체력에서 출발한다는 의식으로 기초 체력 단련은 물론 평시부터 전투 체력 관련을 통해 메이브와 팀 단위 체력을 배양하고 부사관을 중심으로 한 장병 기본 훈련도 소부대 전투 기술을 숙달하고 과학과 시스템을 이용한 장교 중심의 지휘관 및 참모 훈련도 신분별 역할에 맞는 아초력 훈련을 통해 직책별 전문성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된 전문성 현지 지역에서 전 장비의 기동력, 제명 속도, 학도, 연합 훈련 그 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현재 머무르지 않고 거침없이 돌격하는 활기동사단의 질주는 어떠한 시간과 기사, 지형에도 구애받지 않는 진정한 강인함으로 거침없이 계속됩니다. 이 질주는 이래에서 훈련 환경 시스템 등 막판 훈련 체계로 더욱 짜임새 있게 발전하여 현재 제한상을 해결하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영역으로 진화할 것입니다. 우리는 실전적 교육훈련의 변화를 선도하는 게임 체인저입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강한 우리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군인 엄정한 군부와 명령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로 대한민국 최고의 사단이라는 강한 자부심을 키워간다. 또한 우리 부대는 장병들의 생명과 인권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안전을 최선으로 하는 관계 인권이 존중되는 위험과 우위가 설득당할 의지가 있는 리더십을 갖추기 위해 지휘관이 불사함으로써 인사들이 제일 역할을 다 방법 변화할 줄 아는 내년적 기간이 공유되어 자연스럽게 외적 기관으로 나타나는 확장 경영 문화를 조성해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기분에 전신으로 이를 통해 나아가는 우리 에스키 운영가의 호스트 후보입니다. 함께하는 부대는 전우를 신뢰하고 전우의 부대를 안내 말씀드립니다. 현역 장병분들께서는 지금부터 안내원의 안내에 따라 장비 전시장으로 이동하시어 전시된 장비를 관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파드립니다. 현역 장병분들께서는 지금부터 안내원의 안내에 따라 장비 전시장으로 이동하시어 전시된 장비를 관람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차량이 여기 위에까지 못 올라오기 때문에 차량은 나중에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걸어서 내려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걸어서 Thank you.
이 카메라가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약속한 겁니다. 그 의미와 본질이 없고 가장 가까이 국민의 시각 한 신분에서 승리하고 지금까지 이 땅과 함께하게 됩니다. 우리 국토방위 중심 양국 국가대표 국토명 뒷사람 전체되기 때문에 서 있지 마시고 이동합니다. 이상 작전을 주인으로 하는 국군의 목표 국가관의 중심 공격수 국제 국제의 기회와 이상전에서 승리하고 국민의 편익을 지원하고 국민의 강군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국군 신발의 기회 행복과 만만 양국의 승리와 외국신을 소유하고 우리와 외국의 사슬과 국내 이동 강력 국민만 입고 확보하며 양국의 우도에 맞서 우도한 대전을 가벼운 외국 민관 및 특별한 결속을 내용합니다. 한국에도 이학적인 발전을 거듭하며 세계적인 강도로 성장하는 것은 한반도의 기본적인 평화 구축을 강력한 힘으로 대파심할 수 있고 계단에 서 있지 말고 내려가십시오. 내려갑니다. 이동문상에 서 있지 말고 내려갑니다. 국민의 합의를 구해보고 탄성해 국가가 국민에게 부여한 임무와 목표를 최종적으로 완수하고 있습니다.
책임을 완성. 성우 당신의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자유와 책임의 추진 방향으로 안전한 교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 인력을 획득하여 맞춤형으로 인재들을 관리하여 국민물로 대한민국, 나아가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유능한 인재 육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우수는 전선별, 출시, 지역, 신경, 공로 등에 의해 차별 받지 않은 이등병부터 장군까지 의식들을 동일하게 함으로써 권위주의를 철폐하고 상별과 신뢰를 형성하기 위한 문화 정신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병 자기 개발, 학습회의 함께 희망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 정책들로 개인적 성장과 함께 보람과 경제를 느끼며 공부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이론이 가슴을 뜨게 하는 자부심이 되고 젊은이의 꿈, 내일로 이어지는 매력적인 흑조지 대한민국 국군입니다. 진정으로 강한 국민,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입니다. 대만국이고 열린 작전, 외부와의 소통과 협업의 기회를 열고 서로의 지식과 경험을 각국 공유하여 변화하는 과학기술과 안보 환경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국가 발전의 시너지를 창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이 필요로 하는 것은 언제 어디라도 가장 먼저 달려가 끝까지 함께하고 인류의 평화와 안정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 실천과 더 나은 내일을 열어가는 우리 대한민국 육군입니다. 지금 네트워크와 지능화로 공유한
유인 복합 정보체계를 충실하는 것입니다. 연속 기구가 다연한 환경에서 신속하게 정책을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기사뿐만 아니라 보조 및 사이버 영역까지 전문력에 신속하게 정책을 구사하는 것으로 정통은 물론 모든 플랫폼을 이용하고 유인 정보체량과 로봇 등을 통해 입체 기동 능력을 구비하는 것이 기동화의 핵심입니다. 네트워크화는 모든 전통과 플랫폼의 센서를 분석하고 위성중심 다계층 네트워크로 수연결하여 실시간 전장 상황을 공유하며 플랫폼 간의 협업으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우주에서는 위성 통신 체계, 공중에서는 통신 중계 드론, 그리고 지상에서는 전통의 통합 방향기를 이용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신속하고 효과적인 작전 수행을 보장합니다. 지능화는 예측하기 힘든 전장 회의에서 최선의 방식을 선정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체계를 지원하고 전통이 수행하던 복잡한 임무를 대행함으로써 작전 수행을 혁신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감시정찰 체계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융합하여 타격 우선순위를 추천하고 재전장 기능을 통합하여 최선의 방식을 건의하며 자유함이 가동화된 유무인 복합체계에 의한 전투 수행을 보장합니다. 아미타이고 4.0은 첨단 과학기술과 발맞춰 계속 진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실기동 전투시험, 각종 분석 등 과학적 검증을 통해 업그레이드 하고 있습니다. 육군은 미래혁신 구사 아미타이고 4.0을 통해 지상뿐 아니라 우주, 사이버 등 다차원 공간에서 전투력을 통합하고 전통의 생명을 보호함은 물론 첨단 과학기술 기관의 압도적 속도, 어떠한 군사적, 이 군사적 위협에도 승리할 것입니다.
Not there. Not there. Not there. My house. Fuck you. Fuck you. Fuck you.이상으로 2022년 기동 화력 훈련 시범 훈련을 마치겠습니다. 여기 뭐 장비 정시 지금 한 것도 바이어들이 다 지금 보고 갔고 아직도 좀 보고 있는 데도 있어요. 보고 있는 데도 있고 지금 저쪽에 보면은 기념 사령 촬영하고 그러고 있네요. 승진훈련장, 동양 최대 승진훈련장입니다. 중요한 거는 팩트는 이 주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격장에 얼마나 많은 포탄을 들이붓고 비행기에서 쏟아 붓습니까? 70여 년 동안. 이쪽 승진훈련장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포탄, 도비탄, 군사 훈련하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살았죠. 이제는 뭐 크게 뭐 보상까지는 안 바라지만은 이제는 똑같은 국민으로서 혜택을 누리면서 살고 싶네요. 이상으로 승진훈련장에서 박동민 TV의 박동민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하는 이름